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제가 짧게나마 지금 시장 돌아가는 것을 좀 안내해 드릴까 하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열게 됐습니다. 짧게 가겠습니다, 오늘. 자, 추석 연휴 동안에 여러분이 잘 지내고 계실 것으로 믿고, 야, 열심히 책도 좀 읽으셨나요? 시장은 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죠. 자, 지난번에 제가 피터 린치의 예를 들면서 들락날락, 그죠? 칼이 땅에 떨어져서 그러다가 옆으로 섰다가 나간다. 이 사리가 상당히 좋다고 그랬죠. 우리 일요원한테도 배팅을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참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다섯 번의 연속으로 올라오면서 상당히 이쁩니다. 그죠? 요 자리가 지나와서 보면, 그죠? 요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였다 이렇게 볼수 있죠. 칼이 떨어지고 나서 한 번, 두번 이렇게 부르르 떨다가 딱 멈춘 때. 오, 너무 멋있어요. 자, 그치, 피터 린치의 차트 기법. 여러분이, 그죠? 모르는 사람은 또이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에 이제 각국의 정책을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해서 경기 부양에 나섰죠. 중국인민은행 PBOC에서는 16일부터 0.5포인트 낮춘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1월에 2차례의 1포인트 인하에 이어 이번에 추가 완화 정책을 펼쳤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누구냐면, 여기 기업이었었죠. 어디냐면 22. 다시 유럽에서 지금 또 하나 좋은 소식이 들려온 것이, 20이죠? 22에서 이번에 그 양적 완화를 시켰죠. 양적 완화가 어떤 식으로 됐냐면요. 유럽은행의 양적 완화는 그 금리를 인하하는데, 원래가 예금금리와 기준금리가 있죠. 예금금리는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5%로 인하를 했고요. 기준금리는 0%에서 한계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유지하는 11월 1일부터 월 200억 유로 수준의 순자산을 매입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 미국에서도 양적 완화했을 때, 자, 이렇게 얘기를 말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써주는 것이 좋죠. 양적 완화는 두 가지를 보통 두 가지를, 자, 잘 써질지, 오늘은 잘 써지네요. 양적 완화를 두 가지를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첫 번째가 뭐냐면, 기준, 뭐, 이세 가지를 다 한다면, 일단 중앙은행의 지준율을 인하시키는 방법. 그죠? 그러면 지불 준비금을 은행이 작게 보유할 수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양적 완화시킬 수 있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일단 그들 금리를 인하시키는 방법입니다. 기준금리든 예출금리든, 보통은 이제 금리를 인하시킬 때는 기준금리를 낮추죠. 기준금리를. 그래서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내려가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중앙은행에서 시중에 떠들고 있는 그 국채를 사들이는 겁니다. 출구 전략은 반대겠죠, 당연히요. 국채를 사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슨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채권이었든, 뭐죠? 은행이 갖고 있던 채권이었든, 투자자가 갖고 있는 국채를 매입을 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국채가 어디로 가죠? 중앙은행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샀기 때문에 돈이 풀려서 시중으로 유통되는 거죠. 자, 이것이 양적 완화의 기본 세 가지 틀입니다. 이번에 22에서도 마찬가지 200억 유로의 순자산을 매입한다. 그 다음에 출구전략할 때 마찬가지 반대로 미국에서 지난번에 4조 5천억 달러인가요?
예, 국채를 갖다 내다 팔, 그동안에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예, 내다 팔겠다. 그러면 돈을 중앙은행으로 들어가겠죠. 연방은행으로 들어가겠죠. 4조 6천억이었는데 5천억인데 지금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를 높이는 거죠, 반대로. 자, 이세 가지만 여러분이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이걸 기준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금리 정책에 대해서 이제 좋은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 삼아서, 예, 한번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자, 그래서 이미 이제 유럽은행에서 금리를 인하시켰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바로, 미국과 중국의 미중 무역전쟁이, 예, 좋은 일이 벌어져서 무역전쟁이 미국이 지금 3천억 달러에 대해 추가 관세를 높이겠다. 그랬더니 중국에서 그럼 그 추가 관세를 올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면 농산물을 농축산물을 사주겠다. 관세 매긴 것도 철회하겠다. 1년 동안. 그래서 2주 연기하는 바람에 다시 합의 들어가면서 스몰 딜이라고 그랬죠. 스몰 딜을 하면서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각국에 이제 미국, 유럽, 그다음에 미 그다음에 일 뭐죠? 여기 중국까지. 자, 이런 식의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죠. 당연히 미 중국 아니 일본이 지금 반도체 소재주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많이 지금 국산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일곱 가지 중에서 한 개. 또 하나를 더 얘기해 드리면, 예, 지금 이제 최근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도체 생산에서 웨이퍼라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기본으로 이 원판이 있죠. 이것을 SK, 상장회사가 아닌데 SK에서, 얼마요? 얼마 사드렸죠? SK에서 그 반도체 웨이퍼를 듀폰사에 그 웨이퍼를 5,400억에 사업 수주를 인수했습니다. 물론 웨이퍼가 대체적으로 일본 주로 쇼와덴코라든지 덴쇼, 그 다음에 스미모토가 일본의 기업들이고요. 우리나라 SK 실리콘인가요? 실트론에서는 불과 8%뿐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 듀폰사의 웨이퍼 사업부를 갖다가 5,400억에 인수하면서 자립도를 더 높여줬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자, 그래서 국내의 반도체 소재주들이 아마 다음 분기에는 그래서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콘이나 ENF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후성 이런 것들이 좋은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예, 여러분이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조선신보라는 일본 제일 저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에서 북미 실무협상을 지금 조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 합의문에 조율하고 있다. 이런 호재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또 방문을 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볼턴의 또 리비아 모델 언급으로다 큰 실수를 하면서 볼턴 강경론자를 볼턴을 해임시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이 굉장히 또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지 남북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뭐 좋겠죠.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소재주가 아니 중국 개성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철도 관련주들이 강하게 좀 올라왔죠. 자, 이런 것들이 이틀 동안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시장을 굉장히 호재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을 이걸 참조해서 예 정말 이번에 기회를 사용해서 이제 다행히 이제 중국하고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유료방에서도 계속해서 여유롭게 만들었던 것이 일본이 그 아베가 지난번에 G7 회의에서 이미 이 옥수수에 대해서 270만 톤을 갖다가 사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제 콩에 대한 농산물하고 트럼프 재선을 위해서 아마 그런 문제가 아마 마무리돼 가는 게 아닌가. 어쨌든 그렇다면 또 엄청나게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고요. 특히 이제 그 반도체, 일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추가 규제라지는 않았고, 오히려 일본 쪽에서 이 반도체 소재 장비를 갖다가 규제했던 것이 오히려 빠른 속도로 국산화에 힘을 받으면서 오히려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 중소기업들은 그야말로 한번 물건을 쓰면 재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또 하나가 문제하면 대기업에다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것이 기존 고객을 빼버리고 다시 납품한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그 위험부담을 갖고 그걸 꼭 시험해 볼 필요가 있나요? 잘 납품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일본이 규제함으로써 오히려 중소기업들은 절호에 대기업과의 연계를 하면서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여러분은 어떻게 실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좋은 일이 벌어지고요. 제가 또 하나 이제 그 무료 방송에도 그랬고 우리 유료원들은 이미 샀다. 그걸 예측해서 우리는 샀다. 그 종목이 뭐였어요? 조선업에 대해서 오늘 아주 호재가 또 터졌죠. 삼성중공업, 예, 중공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걸볼수 있어야 되는데 삼성중공업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죠? 많이 올라갔죠, 벌써. 예. 제가 이제 여기서 두 군데서 샀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에도 총 1조 원 규모의 메가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고 그래요. 상당히 좋은 일이죠. 이러면서 주가는 꾸준히 사면서 상승하고 있다. 여러분은 상승 마인드로 가시고요. 너무 아직 5G 통신 장비주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거기서 대장주가 지금 슬슬 나가기 시작했죠. 삼통신 중에서 LG 플러스가 조금씩 나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공부가 필요한다면 언제든지 템플턴 방에 오시면 함께 할수 있고요. 시장이 빠른 속도로 전진해 갈때 여러분이 좋은 수익을 가져가는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터 린치의 말이 너무 멋있어서 여러분. 그 다음에 시장에서 빠른 속도의 변화. 양적 완화, 유럽의 양적 완화, 중국의 지준율, 그 다음에 인하,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너스 금리까지 이렇게 굉장히 경제 어려운 것을 미중 무역전쟁 어려운 문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그렇다면 지난번에 디플레이션을 가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이제 디플레이션 가는 게 아니냐, 경기 침체로 가느냐, 이 문제가 터졌는데 일단 각국에서 양적 완화를 시키면서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배팅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나. 항상 종목에 대한 비중을 지키고요. 좋은 종목을 갖고 간다면 언제나 예,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짧게나마 여러분들이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투자의 수익이 많이 내기를 바라면서 연휴 동안 쉬는 동안 여러분이 뉴스도 검색해 보고 좋은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투자 계획은 어떻게 짤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이 주말 내일하고 모레 동안 푹 쉬시면서 각종 상황을 살펴보면서 좋은 투자를 기원하는 면에서 짧게나마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들을 알려드렸으니까 컨텐츠가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신청하시면 좋은 내용으로 끊임없이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